어떻게 아침에 일어나 아침형 인간은 소수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의외로 정말 다 좋은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에게 진짜 안정감을 주는 소속은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 아유 대표님이 내일 못 일어나실 수도 있어. 대표님 이거 물 갖다 놔야 돼. 대표님 요즘에 자꾸 뭐 나는 것 같던데 비타민이 부족하신 거 아닐까? 제가 대표긴 하니까. 제 모든 계획은 저에 대한 부신이에요. 못할 수도 있는 나를 위한 충분한 쿠션? 쿠션 다 갖고 와. 쿠션 다 끌어모아. 너무 재밌다. 귀엽죠?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현재 67만 그림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림을 매개로 제 생각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어요. 부럽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제가 팬으로서 계속 보다가 이렇게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네, 오늘 이제 이현님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이제 일상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은 게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뉴노멀 자체도 약간은 익숙해져 버린 이 상황 안에서 나은 일상을 좀 찾으려는 그런 게 더 중요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거기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떠올렸던 게 일상 좀 단단하게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워낙에 뭔가 빨리빨리 바뀌고 맞아요. 상황이 변화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나로 돌아와서 일상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다. 요즘에 뭐 루틴이라거나 리추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약간 힌트를 얻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현님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단단하게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일단은 이현님이 좀 시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데 시간 구성을 조금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까지를 4시간으로 쓰고 점심 이후를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핸드폰 연락도 안 되게 개인 시간 모드.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마치 유튜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튜브도 이렇게 조회수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이런 콘텐츠가 많이 되고 이런 게 유입이 많이 되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나라는 사람은 이 시간대에 참 고효율이다. 나라는 사람은 이런 일은 좀 덜 해도 된다가 이제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약간 몇 가지를 추려본 바 되게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아침에 잘 맞는 아침형 인간이더라고요. 보통 세간에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 아침형 인간은 소수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의외로. 그럼 이거를 발견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짐작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아침엔 다들 피곤하지 않나 했는데 돌이켜보면 어릴 때부터 일찍 일어나 있었고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새벽에 수영 다녔는데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밤에 뭐를 하는 걸 더 싫어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특히나 저는 예체능 쪽이니까 예체능 친구들이 다 밤에 자요. 맞아.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아침형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중요한 일들을 해야겠다. 이게 좀 큰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무언가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건강?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잃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면 틈새 몇 번씩 잃어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남이 챙겨주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운동 이런 걸 아침에 좀 배치를 하고 창작이야말로 진짜 미루기 쉽더라고요. 내 삶에서 자꾸 미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침에 다 한 다음에 낮에는 조금 살아내는 삶을 살고 저녁에는 쉬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효율이 엄청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요즘 계속 자기의 리추얼을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법이 있어도 국회가 있다시피. 근데 요즘 되게 드는 생각은 고효율이긴 한데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너무 고요일이라서 그거를 조금 연구하고 있죠. 복지를 챙기면서 하는 방법. 나에게 주는 복지가 뭘까? 예. 그것도 맞아, 중요한 것 같아. 저도 항상 일을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니까 방해받는 게 너무 많아서 그쵸.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자꾸 미루고 나중에 내 일이 자꾸 밀리죠. 내 일이 자꾸 밀리고 그거 해달라고 했던 처리할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일어나자마자 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하루가 지나 내 거 하면 힘이 없고 저녁 때면 이제 눈이 침침하면서 이제 뭔가를 할 에너지가 없고 근데 이렇게 딱 나눠놓고 하는 것도 되게 괜찮다. 이게 내 일을 먼저 하면 일단 머리가 좋을 때 되게 먼저 하기도 하고 남의 일은 밤늦게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하면 안 된다. 그치. 몸이 알고 피곤한 눈이 알고 다 아는 거잖아요. 다들 밤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밤에는 조용해서 라고 얘기하지만 아침이 진짜 조용하다.
아침에 밤보다 아침에 서로 연락 안 하거든요. 맞아, 맞아. 밤이 오히려 더 연락을 하기가 맞아, 맞아. 쉽고 아침이 압도적으로 조용하다는 거를 약간 어필하고 싶네요. 일단 지금 소속이 없고 혼자 사시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엄청 자유로울 것 같다. 마음대로 하루를 막 흥청망청 살 수도 있겠다. 막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되게 엄청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를 사실 잘 쓰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소속이 없다는 생각을 퇴사하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회사에 있을 때 이게 내 소속인 게 좀 더 불안했어요. 나는 여기에 잘 맞지 않는데 어색한 애인과 사귀는 느낌? 아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스펙도 좋고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너무 다 좋은 친구야. 나한테 잘해줘. 또 누구 주긴 아까운데 내가 그 친구를 엄청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막 그런 관계 있잖아요. 아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그런 느낌? 저는 전 회사가 좀 그랬어요. 되게 좋은 회사고 그냥 내 명함인데 애들이 나 막 네 명함 가져갈래 막 이러고 백화점 가거나 하면은 막 임직원 할인도 되고 정말 다 좋은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안 맞는 옷 같은 거였던 거죠. 근데 지금 저는 도리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진짜 안정감을 주는 어떤 소속은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한테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제게 맞게 뿌리를 내리니까 엄청 안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소속됐다? 이게 너무 진짜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소속됐으니까 나에게 맞는 것들을 잘 찾아주자. 맞아요. 이렇게 진짜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막 되게 디테일한 거.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신다거나 그게 내가 추위를 잘 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두신다거나 되게 사소해 보였는데 그런 걸로 하루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경량 패딩을 더 많이 입었어요. 가습을 좀 많이 신경 써요. 물도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하는 이유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연 스튜디오에 제가 사장이자 직원이자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아 대표님이 내일 못 일어나실 수도 있어. 대표님 이거 물 갖다 놔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조금 그러니까 메타인지처럼 거리를 두는 거죠. 대표님 요즘에 자꾸 뭐 나는 것 같던데 비타민이 부족하신 거 아닐까? 아 대표님이 좀 그런 거 싫어하셔요. 대표님이 아침에는 연락 잘 안 돼. 막 이렇게 제가 대표긴 하니까 대표님 기법을 좀 쓰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다. 누구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조금 더 친절해지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약간 박하기 쉬우니까 맞아. 저를 대표님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맞아. 직원처럼 준비해놓죠. 맞아. 너무 재밌다. 귀엽죠. 아니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 아침에 해를 눈에 넣어라 된다. 전 잘 못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어났을 때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보고 베란다로 가가지고 해를 넣자 그렇게 하니까 그걸 점점 진짜 조금씩 일찍 일어나지더라고요. 되게 자잘한 어떤 엄청 쉬운 것들 저렴한 것들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해서 저는 그게 오히려 좋거든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라고만 하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잘 없고 대표님의 의사를 안 물어봐가지고 대표님이 마치... 그거 힘들어 하시는데 아 그런 디테일들을 보고 아 그래 뭔가 나는 약간 어떤 게 좀 부족해서 지금 이걸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 나에게 맞는 거를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사실은 다들 그거를 많이 찾아내는 만큼 그 행복도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관심을 기울였는가? 정말 나를 위한 장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들 뭔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하니까 리뷰를 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리뷰를 좀 덜 보기로 했거든요. 내가 리뷰를 차라리 쓰는 입장이 되자 해보는 입장이 되자 제가 이런 거를 말하면서도 누군가에겐 참고가 되고 할만하겠지만 이건 진짜 100% 제 맞춤형인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도 여러분 거 찾으세요 거든요. 도움은 확실히 된다고 봐요. 근데 약간 그 꾸준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오래 하긴 해요. 책에도 보면은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하는 거다. 작업을 매일 지속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 그 꾸준함이라는 것에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 진짜 그게 돼?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현님이 체감을 했던 어떤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 꾸준함에 힘을 믿게 된 순간? 약간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에 한 번에 한씩 팍팍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재밌는 삶을 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한 번에 쏟는 걸 잘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낚싯대를 많이 두는 타입? 성실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낚싯대를 여러 개를 더 보니까 이 안에서 약간 봉비처럼 많은 것들이 불어나고 더 큰 걸 잡을 수도 있고 그 낚싯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냥 거기에 발을 오래 담그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익숙해지는 거? 우리가 뭔가
뭔가를 잘 하려면 익숙해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하면 그래도 익숙해질 시간이 조금 많죠. 노출이 많이 되면 그러면 그게 나에게 부담이 좀 덜 되죠. 덜 되면 좀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죠. 부담스러우면 잘 못하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잘 하고 싶을수록 부담이 크고 할 때마다 좀 무섭고 뭔가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진짜 많이 했는데도 할 때마다 좀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게 좀 자주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은 익숙해지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의 수치가 조금씩은 낮아지는 것 같다. 계속 매일 꾸준하게 삶의 루틴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도 되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 삶이 약간 단조로운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좀 지루해지는 느낌도 들어서 자꾸 딴 생각이 든다든지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가 같은 것도 이제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 지겨운 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바뀌어있나. 제가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수영 학원을 다닐 때 샤워를 하면서 옆에 대화를 엿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 아 진짜 맨날 같은 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너무 그냥 내가 그대로인 것 같고 그냥 반복만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냥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지 그 모든 게 똑같은데 나는 계속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 루틴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변했지? 그게 되게 새삼스러운 발견인 것 같아요. 그 변화를 느끼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내 몸이 됐든 몸무게가 됐든 내가 변했다는 걸 알아야 뭔가 아 이게 변하는 일이구나 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나 이런 게 안 남아있으면 뭔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일기도 그리고 그릴기도 쓰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걸 내가 되게 잘 계획도 하고 준비도 다 했는데 어떤 막 상황은 맨날 바뀌잖아요. 그게 되게 갑자기 기분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뭔가를 못하게 된다는데 막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현님은 안 그러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약간 MBTI가 극도의 J인데 엄청나게 계획을 잘 세우면 변수가 잘 안 생겨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나는 그 변수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다 세워두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됐을지 이거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거는 그 정말 1도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계획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은 원래 잘 흔들려. 이거를 계획에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흔들릴 거라고 계획하면 그 계획이 틀리는 계획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원래 잘 흔들리고 원래 아주 막 여우 같고 그게 막 애기 같고 정신 사납고 이게 내 마음이야 를 알고 계획을 짜야지. 나는 내 마음을 안 흔들리게 해야지 안 흔들리게 고요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모든 계획은 저에 대한 불신이에요. 얘가 아침에 이거 일어날까? 이거라도 해놔야지. 아 얘가 아침에 이거 해라도 안 보면 이거 아침을 살아가겠어? 못할 수도 있는 나를 위한 충분한 쿠션? 쿠션을 엄청 많이 마련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뛰어내리려고 해. 막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얘 잘 뛰어내릴 거야. 쿠션 다 갖고 와. 쿠션 다 끌어모아. 망하지 않게 하려고 많이 계획이 그렇게 세워져요. 망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오늘은 이제 일상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일상을 단단하게 하는 게 나한테 맞추는 거. 그쵸.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내 일상이죠.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나에게 맞게 나도 아 대표님 하면서 뭔가 챙겨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나를 잘 아는 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 방을 한번 낯선 사람이 내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볼까? 라는 시선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방에 엄청나게 힌트가 많이 있거든요. 제 방 아마 처음 본 사람이 봐도 아, 이 사람 되게 계획적이겠네. 부지런하겠네. 강박증 있겠네. 막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뭔가 내가 머무는 방부터 돌아보는 거? 그게 좀 되게 좋으면서도 강력한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만 봐도 내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나는 어떻지? 하면서 보는 것보다도 내 주변에 놓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저 이현과 요즘 사가 나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공감이 되었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나다운 삶을 위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 채널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